어머나, 요 풍로초 좀 보세요. 요 풍로초 제가 삽목해서 이렇게 분갈이 과정에서 떨어지고 입장 떼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심어주는데, 요 플레통 아시죠? 거기다 심으면 안 돼. 이렇게 오늘 꽃을 앙증맞은 꽃을 펴줘서 아유 이렇게 또 행복하게 해주네요. 그래서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 예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. 제가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인사도 없이 풍로초 먼저 보여드렸죠. 제가 오늘 또 요 제이드스타 금입니다. 제가 아주 귀한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, 요 아이 얼굴이 제이드스타라 제가 제이드스타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. 제가 창에 대한 큰 매력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, 어떤 아이들 보면 좀 이쁘다 싶은 그런 아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이드스타였는데, 뜻하지 않게 이렇게 또 제이드스타 금이 저에게 왔네요. 너무 와 귀한 선물이다. 이렇게 꽁꽁 묶어서 이렇게 저에게 보냈습니다. 너무 귀한 선물이다. 제가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. 조금 부담도스럽고요. 얘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되나 조금 걱정도 되고 그러잖아요. 내 돈 내 삶보다 누군가 마음을 담아서 보내준 그런 아이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도 하죠.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습니다만은, 이렇게 마음 담은 선물이 정말 더 귀하게 느껴지잖아요.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. 이 아이 지금 택배 오느라고 지금 많이 흔들리고 해서 제가 조금 마사도 조금 더 깔아주고, 또 방울복랑금은 제가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. 분에다가 앉혀줄게요. 밑에 오다가 흔들린 입장이 고정이 되도록 맨 아랫 입장 사이에다가 마사를 깊이 밀어 넣어 줄게요. 고개가 흔들흔들 거리면 조금 안정감이 없겠죠. 얼마나 이게 멀리, 이 여름에 택배 박스 속에서 고생했겠어요, 그죠? 이게 입장 아래쪽으로 마사를 끝까지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안정감이 생기겠죠. 포장을 얼마나 꽁꽁 그냥 잘 하셨는지, 입장이 눌려가지고 이제 시간이 가면 그 주름도 다 펴지고 예뻐질 거예요. 지금도 너무 예쁩니다. 정말 제가 제이드스타 괜찮은 거 나오면 싸고 저렴한 거 저렴하고 예쁜 아이, 큰 거 크지 않아도 그런 아이 나면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, 저도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이렇게 귀한 제이드스타 금이 저에게 왔지 뭐예요. 너무 예쁘죠. 이 아이가 또 가을이 되면 또 얼마나 더 이뻐질까요, 그죠? 이렇게 제가 마사를 조금 고충을 해서 안정감 있게 자 구름이네 베란다로 왔으니까 함께 행복하게 살아봅시다. 우리 제이드 스타 이름이 얼마나 멋지면, 얼마나 이에 멋지면 스타란 이름이 붙였을까요, 그죠? 얼굴 자체가 예쁘죠. 그 다음에 제가 방울복랑금은 제가 이 약간 높이가 있는 중에 심어주려고 꺼내놨습니다.
약간의 키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또 낮은 분에 또 심기도 그래서 일단 높은 분에 아래층에 마사를 충분히 깔았습니다. 이미 줄기가 다 밑에 뿌리 쪽에 흙이 다 말랐기 때문에 일부만 풀어주고 이거 자기도 자구들이 많이 달렸어요. 여기 자구는 이렇게 딱 접혔어요. 손가락 접히듯이 접혀가지고 강제로 풀 이렇게 하면 지금 마르긴 했습니다만 부러질까봐 자라면서 접혀가지고 지금 물기 없을 때 조금씩 제가 펴보네요. 어머 부러지면 어떡해. 입장 떨어지면 또 새 입장이 나오겠죠. 여기 이렇게 폈더니 이렇게 금이 갔어요. 에이. 너무 바로 쏘서 나와야 되는데 속에 궁뎅이에 끼어서 어쩔 수 없이 빼줄게요. 습이 많은 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여름엔 분갈이 할 때는 바짝 마른 흙으로 하는 것이 습 방지에 좋겠죠. 그리고 조금 상토 성분보다는 마사 성분이 더 훨씬 더 평소보다는 조금 더 대수에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얼굴이 입장이 뚱뚱하죠. 이 아이가 묵으면서 이제 입장이 더 동글동글해지고 더 이뻐질 거예요. 상토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들이 입장이 더 뚱뚱해지고 약간 길쭉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묵어지면 또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변할 거예요. 항상 흙을 바닥에다 통통통통 이렇게 한 번씩 해줍니다. 입장 사이사이에 뿌리 사이에 흙이 잘 들어가라고 가장자리도 이렇게 콕콕해주고요. 뿌리가 얘들은 길지가 않아서 저기에도 이렇게 지지대를 뿌리가 잘 활착이 되도록 이런 지지대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마사도 충분히 위에 마사도 충분히 덮어줍니다. 제가 분갈이 하고 나서는 항상 물을 천물을 줄 때도 굉장히 며칠 있다가 주고 가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현재로 흙이 엄청 말랐어요. 뿌리도 말라 있고 해서 요즘 10초 저면이 유행입니다. 10초 동안 뿌리에 뿌리까지 물이 안 닿아도 한 이 정도까지만 물이 들어가도 그러면 뿌리들이 더 물 먹고 싶어서 더 내려가겠죠. 빨리 더 활착하려고 노력하겠죠. 10초 저면 할게요. 이렇게 제이드 스타와 방울 공랑 금이 저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예쁘게 변해가는 모습 응원해 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